안녕하세요. 만화 보는 혁이입니다. 여러분들은 프로메테우스가 빅맘에게 제안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프로메테우스의 제안이 기존의 제우스를 버리고 새로운 제우스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만화보는 혁이. 천구와에서 빅맘이 떨어지며 제우스를 불렀지만 제우스는 로와 키드의 합공으로 발이 묶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천십화에서 빅맘을 구해준 것은 프로메테우스가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제우스의 잘못이 아닌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제우스는 토트랜드서부터 나미에게 현혹되어 전장을 이탈하고 또 아군에게 피해를 주며 나중에는 나미를 따라가는 등 자의반 타의반으로 빅맘에게 폐를 끼친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타이밍에 계속해서 사라지는 제우스를 두고 빅맘과 프로메테우스의 불만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이들은 제우스를 멍청하다는 둥 도움이 안 된다는 둥 일침을 놓으며 프로메테우스가 빅맘에게 어떠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우스와 프로메테우스 합체설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추측이 제시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빅맘이 제우스를 새로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킹밤을 예시로 자기 주장이 강한 호미즈는 빅맘의 명령일지라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제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나미와 빅맘을 사이에 두고 고민하며 자의로 도망다니던 제우스는 언제 또 도망칠지 모르는 폭탄과 같은 존재이기에 빅맘의 입장에서는 이런 제우스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새로 만드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천십화에서 보여지는 구름의 이상증세도 이해가 되며 새로운 제우스가 탄생한다면 배신감을 느낀 제우스가 나미와 빅맘 사이에서 갈등하던 마음이 나미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되는 계기가 되어 천사화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더욱 강한 번개를 필요로 하던 나미를 도와주러 전장을 이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된다면 제우스는 빅맘의 영혼으로 만들어진 특제 호미즈이기 때문에 빅맘이 다시 영혼을 수거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징베처럼 두려움을 극복하여 빅맘과 마주서게 된다면 제우스는 말뿐만이 아닌 실제로도 빅맘의 속박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의 몸을 손에 넣게 되어 제우스가 원하는 대로 루피 일행과 함께 모험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저는 프로메테우스의 제안이 제우스의 배신을 부추기는 악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